우리 박시자수는 웬 고집이 이렇게 세? 그냥 맞아요. 고집불통이야. 엄마가 저 그렇게 불러요. 본인은 내가 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다 해야 돼. 누가 말리든 뭐를 하든 내가 꺾기 전에는 누가 말려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 박시자수이야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아우 저 도라이 저거. 그 소리 참 많이 많이 듣고, 들었어요. 많이 듣고 살았을 거야. 네. 그러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 박시자수는 내중립적으로 사는 사람이야. 내가 1등이 돼야 돼. 옆 주변 사람을 둘러보질 않아. 그냥 내가 오로지 최고고 나만을 바라봐주고 나만을 이뻐해 줘야 돼. 맞는 것 공주 스타일이야. 내가 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삶이 같아요. 아, 그렇대. 네. 그런 분이고 오래오래 박시자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이동이 있을 테고 진급의 운이 있을 테고 시험의 운이 들어온대. 그러니까 그 운이라는 게 네.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때그 운이 들어와서 맞춰줘야 내가 그만큼 커나갈 수가 있거든. 네. 근데 우리 박시자수님 오래 그래. 그러면 회사를 옮기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여기 더 있는 게 좋을까요? 옮기는 것도 괜찮아. 진짜 좀, 다른 쪽에서 네. 옮긴다 하더라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테고 네. 내가 가고자 한 데를 갈수 있을 거야. 좀 많이 고민되고 있던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회사 다닌 지좀 2년이 좀 넘었는데, 좀 거기가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, 한 명이 여러 명 역할을 하다 보니까, 이제 제가 하고 싶던 게 조금 불투명해져서 이직을 할까,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, 네. 뭔가 이동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예, 그렇게 들어와요. 그러니까 누가 나를 끌고 가지고 내가 어디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. 네. 거기서도 누가 뒤에서 서포터를 해 줘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해. 아셨죠? 네. 그러니까 옮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하고 올해 그렇게 이동의 운이 들어와. 그러니까 이동하시는 것도 괜찮아.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. 제일 좋을 알겠습니다. 거야. 그리고 아까 그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 네. 올해 홍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도 괜찮아. 원래 이번 연도에 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저희가 지금 같이 산지 이제 한 3년 넘었거든요. 연애는 5년 했고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 이사를 조금 더 하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내년에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듣고 나니까 올해 겨울 아니면 내년 봄좀 생각했는데 겨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올해 결혼을 해서 것 같아요. 네. 내년에 집을 옮기는 것도 괜찮고, 올해 결혼을 하면서 집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고. 네. 물어보고 싶던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? 네, 물어봐요. 제가 올 초부터 자꾸 몸에 이리저리 아픈데 좀 봄이 오면 괜찮아질까요? 왜 자꾸 아프죠? 우리 박시자손이 있잖아요. 네. 계절이 바뀌면 그때 그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파, 결리고 저 너무 아파요. 애늙은이처럼 아, 본인이 어디 가서 뭐 노가다를 뛰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네. 혹사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프단 말이야. 그거는 집안 내력이야. 집안 내력이라 어쩔 수가 없어. 그렇다고 병원을 간다 해서 어떤 큰 변명이 있는 것도 아니야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셔. 또 적어 왔어요. 예, 다 물어봐. 제가 지금 유튜브 보고 적어 왔는데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거. 방향? 네, 막. 아, 내가 살아가야 될 네. 방향? 내가 뭐 직업군이나 뭐 이런 거? 뭐 그런 거 한번 꼭 물어봐야 될 텐데. 우리 박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뭐를 연구를 하고, 뭐를 들고 파고, 뭐를 숫자로 따지고 하는 건 좋아해.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방향이 우리 박시자손한테는 잘 맞아. 네. 응?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세무가 됐던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까? 연구라고 하면 어떠한 뭐 연구직 응? 그런 쪽도 잘 맞아. 머리 쓰는 거. 앉아서 머리 쓰는 거.
본인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 할지언정 그게 제일 재밌어해. 그러니까 참 이중성격 갖고 있는 사람이야. 그렇게 살 거고 본인은 네. 일,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일을 놓치는 못해. 그럴 것 같아요. 평생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아야 돼. 그러고 내 자식이 나오면 네. 내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올인하고 사는 사람이야. 근데 자식이 참 복덩어리로 나와. 복덩이요? 어. 그러니까 그 자식이 또 그렇게 본인한테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해서 살 거야. 열심히 살아요. 어. 하고 지금 이동해 수가 지금 들어오고 네. 40 전후 1, 2년 사이에 그때는 또 내가 내 사업을 한다 소리를 할 거야. 본인은. 제가요?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간다 소리가 나와. 지금 하는 것보다 완전 다르게.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서 내가 어떠한 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. 그게 잘 맞을까요? 잘 맞아. 본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거든. 네. 그 계산에서 벗어나면 정말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. 근데 그때쯤 가서는 내가 뭐를 이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딱 정해서 가는 게 있어. 그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셔.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해본 적이 없잖아. 그냥 항상 좀 잘 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약간... 내가 뭔가를 해야 돼. 그러면 거기에 밑받침되는 거를 다 계획을 짜서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이거든. 되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되게 적은 사람이야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봐. 열심히 아셨지?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? 살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거? 하지 말아야 될 거? 네. 본인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본인이 먼저 알아. 본인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되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살기 때문에 네.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몇 월 며칠 날 여행을 간다. 그럼 그 전에 모든 걸 다 자료 수집을 해갖고 엄청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네.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없어. 근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해도 돼. 궁금한 거 없지? 아니, 마지막? 저 그 사람마다 수호신? 그런 게 있다는데 저도 있나요? 그럼. 모든 집안에 본인은 조상이 네. 없으면 태어나질 못했잖아. 그렇죠. 부모님, 그 외에 할머니, 할아버지, 그 외에 증조할머니, 할아버지. 네. 그분들이 내 자손을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거야. 뭐 저기 TV에 나온 거 팅커벨 뭐 이게 아니고 그렇게 네.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호신으로 네. 이렇게 계시는 거야. 모든 사람이 다 그래. 네, 감사합니다. 끝이야? 아, 전 나중에 부모님이 항상 사업을 하시다가 대차게 말하듯이고 이제 저는 사업을 하면 안 되나 이러고 살았는데 사업할 저는 거야. 아 이럴 수가. 부모님이 항상 하다 마시고 해서 아직 노후가 아직 다 준비가 안 되셨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했는데 부모님은 알아서 잘 열심히 하실 거고 저도 잘 하실 거예요. 본인은 조금 공부를 해서 네. 그 어떠한 관직이라고 해야 되나? 어떠한 법복을 입거나 네. 그런 쪽으로 가지 그랬어. 저 공부 많이 못했어요. 아, 그건 하려고 본인이, 안 하긴 했는데 제가 그림 그리는 일을 해가지고 그쪽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쪽 길만 보고 아예 다른 거 생각을 안 해봤어요. 본인은 그렇게 나만 보고 산다니까.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됐죠? 네, 감사합니다. 올해는 참 운이 좋게 들어와서 네.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.